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용산에 나타난 가성비 스시집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몇 달 전 소개해드린 압구정 스시 시미즈라는 곳에서 오픈했다고 해요. 보통은 스시집들이 업장을 하나만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한 업장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며 업장을 넓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스시 코오지만 해도 하이엔드 스시야로 1호점 시작으로 엔트리급 가격인 스시소라는 3호점까지 오픈했고 지금은 스시 카이세이라 하는 업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이엔드 스시집을 오픈하고 좀 더 저렴한 미들급 스시집을 오픈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곳은 엔트리급 스시집에서 미들급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에 제한이 있으면 식재료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높은 가격대의 스시집은 대중들에게 문턱이 높아 여러모로 수급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압구정 스시 시미즈에서 오픈한 스시 우미를 소개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하고 왔더니 동부해천동으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간판이 아닌 것 같아 업장을 전화를 했는데 역시 용산역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가 용산구로 나와서 동부해천동도 맞나 했는데 여튼 용산역 참고하시고요. 용산역 앞에 프로지오 건물이 있던데 바로 이 건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건물이 크고 넓어서 상가 약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스시 우미예요. 간판이 따로 없으니 잘 찾아오시고 층고도 높고 스시 다이가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어 안쪽에는 독립적인 공간도 있던데 지금은 오픈을 안 하신다고 해요. 바로 앞에 보이는 곳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총 12좌석이 있고 식사 가격은 점심 4만원, 저녁 6만원의 초저가 스시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픈한 용산의 스시 우미 왔어요. 런치 오마카세 들어갑니다. 먼저 따뜻한 자완무시가 나왔어요. 스시 시미즈에서 먹었던 자완무시와 비슷한 스타일로 나왔는데 역시나 이 청경채와 파프리카 향이 꼭 중식 스프를 먹는 느낌이 좀 났어요. 뒤이어 바로 튀김 요리가 나왔는데요. 안하구 튀김이라고 하네요. 약간 바스락하면서 폭신한 튀김옷 스타일인데 안에 들어간 안하구는 너무 부드러운 식감에 뭉근한 느낌이었어요. 단맛이 강해서인지 그냥 감자 고로켓 같은 느낌이 났는데요. 말 안 했으면 장어 튀김인지 모를 정도로 부드러운 단맛이 나네요. 역시 오늘도 와인이 빠질 수 없죠. 제가 이마트 와인 행사 때 저렴하게 구입해서 자주 마셨던 파이프하이직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병이라 또 얼른 챙겨왔죠. 이날 파이프하이직은 잘 익은 듯 구수하면서도 산미도 쨍하니 평소에 그 느껴지던 단맛이 덜 느껴져서 훨씬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스시 우미로 오픈한 스시 시미즈의 스시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되네요. 물론 가격 차이는 스시 시미즈 점심 88,000원, 저녁 185,000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워낙 샤리의 간을 중요시하는 업장이다 보니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첫 점은 바로 광어인데요. 광어는 얼마 전 소개해드린 서초동 스시 유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식과 자연산은 이렇게 숙성했을 때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자연산은 숙성을 해도 찰지면서 탄력감이 살아있고 단맛도 잘 느껴지는 반면 양식 광어 같은 경우 숙성을 하면 탄력감 없이 그냥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샤리는 기대했던 것처럼 강한 소금간과 초향이 탁 치고 들어오면서 임팩트 강한 느낌이었어요. 다만 샤리의 질감이 좀 아쉬웠는데요. 제가 요 근래 초저가 스시집, 엔트리급 스시집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샤리의 질감이 수분감이 좀 많아서 질었던 곳도 있었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스시 유메나 스시 산업청, 스시소라 등 샤리의 질감이 업장 스타일대로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곳도 있었어요. 이날 스시 우미에서는 샤리의 온도나 강하게 임팩트 있는 초대리는 괜찮았지만 쌀알이 수분감이 좀 적은 듯 꼬들하면서도 겉면이 매끈하지 않고 약간 부슬부슬하게 깨져있는 느낌이 좀 아쉽더라고요. 두 번째는 참돔이 준비됐는데요. 샤리에 잔파를 듬뿍 넣고 위에는 스타치라는 영귤을 뿌려주세요. 스시 시미즈에서도 항상 저 영귤을 사용하는데요. 흰쌀 생선에 저 향이 더해지면 상큼함이 너무 좋아요. 영귤 즙과 더불어 흰쌀 생선에 또 잘 어울리는 잔파를 듬뿍 넣어서 그런지 처음에 입에 들어오면서 영귤의 상큼함, 씹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파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게 두 개가 또 잘 어울려요. 확실히 광어보다는 좀 더 찰지면서 탄력감도 있고 고소한 기름기도 살짝 느껴지네요.
정갱이인 아지예요. 먹자마자 향긋한 시소향이 먼저 느껴지는 게 그 다음 파의 알싸한 향이 뒤에 따라오네요. 정갱이 이날 맛있었어요. 기름진도 좋고 간장향이랑 그 기름짐이 만나면서 약간 커피향 같은 느낌도 나는데 고소하면서도 깨끗한 마무리가 좋았어요. 이거는 뿔돔이라고 하는데요. 껍질 쪽을 살짝 아부리했어요. 아주 살짝만 해서 불향이 살짝만 지나가듯 느껴지고 살처음은 푸슬거리지 않고 살아있어요. 의외로 식감은 금방 나온 정갱이보다 더 녹진한 느낌이에요. 정갱이는 탱글하면서 통통 튀는 식감이라면 뿔돔은 기름기가 많은 도미 같은데 고소하면서 진득한 느낌이 강했어요. 못 드시는 거 있냐고 해서 아까 핫꽁치를 안 좋아한다고 했더니 친구는 핫꽁치를 주시고 저는 광어 지느러미 앵가와를 주셨어요. 앵가와는 반으로 갈라서 손질해 주셨는데 엄청 탱글하면서 탄력감은 좋았지만 그래서인지 사실 스시로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탄력감이 좋아서인지 샤리와 좀 따로 도는 식감이었어요. 아마도 갑자기 만들어 주신 거라 이렇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앵가와를 스시로 준비해 주신다면 칼집을 좀 내거나 아부리를 하면 샤리와 식감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국이 나왔고요. 장국은 생선뼈로 우려낸 육수라고 하는데 기름진 생선뼈는 맛이 잘 났는데 거기에 반해 된장향은 살짝 약한 편인 듯 고소한 장국 스타일이었어요. 아까미 찌개는 간장향이 너무 기분 좋네요. 앞에 스시를 먹는 동안 간장이 다 너무 맛있게 느껴졌는데 간장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흰살 생선과 참치, 등 푸른 생선에도 다 잘 어울렸어요. 참치의 두께감이나 간장의 찌개한 정도도 너무 좋네요. 아까미는 산미가 살짝 느껴지면서 안에는 뒤에 살짝 고소한 김 향이 나던데 그냥 김이 아니라 약간 김 소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스시조에서 김을 넣은 아까미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때는 김의 고소함만 강했던 느낌이었거든요. 여기는 참치의 향과 산미를 먼저 느끼고 뒤에 고소함이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미는 굉장히 녹는 듯한 부드러운 식감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샤리의 그 꼬들하면서도 아쉬운 식감이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방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딱 느껴지는 이 집의 간장향과 샤리의 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아까미 찌개에서도 말했듯 간장향이 너무 좋은데 그게 샤리와 잘 어울려요. 방어는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 녹는 듯한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아주 달거나 기름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부드러운 식감이라 그냥 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재료 중 하나죠. 청어인데요. 위에는 시소로 만든 페스토 같은데 청어의 맛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청어가 요즘 기름기가 많이 없는데도 칼집을 넣어서인지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요 근래 먹었던 청어보다는. 아까 제가 정갱이 먹으면서도 얘기했듯 적당한 기름진 생선과 이 집의 고소한 간장향이 만나니 독특하게 커피향 같은 게 도는데 청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소향과 샤리의 맛이 딱 가시고 나서 그 뒤에 약간 고소한 커피향 같은 게 살짝 도는데 맛있었어요. 고등어는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듯 초절임을 하는 방식인 심해를 하는데요. 심해사바라고 하죠. 입에 넣는 순간 생강향, 마늘향, 다양한 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심해한 콩콤한 향과 그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약간 더 콩콤하게 해주는 느낌? 등푸른 생선을 싫어하시고 비린향을 싫어하시고 스시를 엄청 많이 안 드셔보신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비린향 같은 바다 내음과 콩콤한 향이 기분 좋더라고요. 간도 짭조름하니 더 강해지고 콩콤한 초향도 더 세게 느껴지는데 저는 맛있었어요. 이 새콤하고 콩콤한 향 덕분인지 샴페인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지막 안하고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검은색 가루가 뿌려져 있던데 이게 산초가루라고 해요. 산초향은 아주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약간 드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오면 빼달라고 할 것 같은데 맛을 떠나 이 모래가루처럼 뻐슬뻐슬하게 입안에 걸리는 식감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약간의 쓴맛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네요. 마지막으로 달걀로 만든 교코와 장어가 들어간 후토마키가 준비됐는데요. 요즘 제 구독자분들이 큰 후토마키를 한 입에 먹는 걸 좋아해 주셔서 제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날은 후토마키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이 정도야 뭐 국밥이지.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후토마키는 장어와 조린 버섯,
달걀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교코와도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면 식사는 따로 준비되지 않았고 더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손님분들께 여쭤보시던데 저는 따로 앵콜 스시를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디저트로는 셔벗이 나왔고요. 이렇게 오늘 용산 스시 우미에서 점심 오마카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스시 우미는 압구정 스시 시미즈에서 추구하는 샤리의 초대리법과 비슷한 점들이 있었어요. 세게 들어오는 소금 간과 초향이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스시 스타일이었는데요. 맨 처음 나온 자와무시의 질감이나 위에 올린 앙소스부터 샤리도 비슷한 듯 하지만 맛의 차이는 분명 있는 듯 하네요. 무엇보다 샤리의 간보다는 질감이 좀 아쉬웠는데요. 수분감이나 쌀을 씻을 때부터 지을 때까지 그 부스러짐을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심 4만원, 저녁 6만원의 가격으로 좋은 재료 구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고루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시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남에서 만나요. 빠이.